오늘 우리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하락세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는 상승으로 전환이 되기도 했었는데 아주 잠깐 상승세를 이어갔다가 이내 다시 한번 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약 0.85% 이상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 결국에는 수급이 문제인 듯합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 벌써 코스피 안에서 3천억 원 가깝게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절기상으로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가 지났다고 하는데 여전히 날씨가 폭염에 열대야에 푹푹 찌고 있습니다. 좀 답답한데요. 우리 시장도 똑같이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원한 상승이 좀 나와주면 계속 좋을 텐데 지지부진한 장세에 조금 조급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이하는 그 과정이 조금 힘들듯이 폭락에서 다시 올라온 이 과정에서 좀 감내해야 할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락 원인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고 반등의 실마리도 함께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장이 주는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윤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이 시그널을 준비할 때 고민이 많았던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양시장에 모두 다 급락 흐름이 나왔고 코스피 코스닥은 8에서 10% 이상의 급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화요일과 수요일장은 양시장에 모두 다 이내 반등에 성공을 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간밤부터 약간의 또 변화가 현재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뉴욕 증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3대 지수가 일제 상승으로 거래를 출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만약에 전체적인 금융 상황이 어려워진다면 우리가 금리 인상을 좀 다시 한번 보류를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면서 뉴욕 증시도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AI 쪽에서 크게 우려가 나왔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나왔고 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가 20% 이상 급락 흐름을 보이면서 AI 쪽에 심상치 않네라는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의 급락 흐름을 다시 한번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3대 지수 가운데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확실히 한국 증시에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내 급락하는 것도 결국에는 간밤 증시의 상황과 좀 연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몇몇 증권사에서는 그래도 지금 주식의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의 자산 배분팀에서는 오늘 아침에 이러한 리포트를 냈는데 8월에 주식 비중을 확대한다는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 선행 지수가 만약에 발표가 됐더라면 지금처럼 경기 침체의 우려가 크지 않았을 것이다. 기술주가 지금만큼 크게는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한 겁니다. OECD 경기 선행 지수는요, 매월 초 전월의 수치를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8월의 수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이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한화투자증권 측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월에 경기 선행 지수를 한번 추정해보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미 발표된 구성 요소를 통해서 7월에 경기 선행 지수를 추정을 해봤을 때는 계속해서 오름세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3월부터 상승 추세가 꺾이면서 이 탄력은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올라가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의견을 낸 건데요. 경기 선행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래도 경기 침체 국면을 완전히 접어들어지지는 않았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의 하락세가 완만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조정은 결국에는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건데요. 보시다시피 2023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꾸준히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8월까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지수의 오름세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한화투자증권 측에서 내놓은 겁니다. 경기가 양호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9월에 기준금리 인하에 집중을 할 시에는 다시 한번 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을 때 대체적으로 주식시장은 올라갔다고 합니다. 현재 페드가 9월에 금리 인하를 확실시하는 가운데 주식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회복세가 9월부터는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거래 대금이 좀 특정 섹터로 몰리고 있는 듯한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보시다시피 오늘 진단키트 관련 기업들 일제히 상승 흐름을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 매트릭스와 이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는 2시를 기점으로 했을 때 여전히 상한가에 묶여 있었던 상황이고요. 유투바이오, 미코바이오메드와 같은 기업들 두 자릿수의 입상에 급등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와도 연결이 되는 기업인데 여전히 상한가 현재 안착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웰크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4% 이상의 급등 흐름 현재 구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이전보다 5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방역 당국이 10월 중으로 신규 백신을 고령층 중심으로 접종할 것이다 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정부 측에서 나서게 된다면은 그만큼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자금이 많이 풀릴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주가도 움직이고 있는 것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21일부터 27일까지 잔가 진단키트의 판매량이 전주 대비해서 무려 43%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자가 진단키트의 가격도 이전보다 훨씬 더 올라갔다고 하는데 1,000원까지 내려갔던 키트의 가격이 이제 3,000원대까지 올랐고요. 최근에는 5,000원에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증권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측에서는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일부 기업은 진단키트 테마로 상승하고 있는데 관련 테마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 기업들이 올라가는 또 다른 이유는 WHO가 엠폭스 확산의 보건 비상사태 재선언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엠폭스는 아프리카 중심을 현재 확산을 하고 있고요. 올해에만 11,000건의 감염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445명의 사망자가 이미 나온 상황인데 사실 이렇게 제약 바이오 쪽으로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몰리고 있는 이유는 테마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일어나게 되면은 제약 바이오 쪽은 확실히 조금 자금 쪽에서 숨통이 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테마까지 엮였으니 진단키트 관련 기업들은 오늘 시장에서 연이어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기업들도 있고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을 기록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 바이오 쪽으로의 거래 대금이 몰리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시그널입니다. 오늘 시장 열어보시고 아니 또 반도체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부터 반도체주가 또 극강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3.6%대 강세로 시작했는데 줄줄 흘러내리면서 결국에는 3%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왜 이렇게 하락했는지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10년 만기 국채 경매에서 수요 입찰이 부진했다라는 점이 좀 컸습니다. 어제 짝에서 이제 BOJ 일본은행이 이렇게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금리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해주면서 국내 증시, 아시아 증시, 유럽 증시까지 모두 안도 랠리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도 이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 한 오후 1시쯤에 있었던 이 미국 10년 만기 국채 경매에서 수요 입찰이 생각보다 좀 많이 부진했다, 흥행에 실패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됐는데요. 국채 금리가 5베이시스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3.945%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페드워치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미국의 9월 FOMC에서 금리를 빅컷으로 인하할 것이다. 50베이시스포인트 내릴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그렇게 전망하면서 기대하는 시각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면 수요 입찰이 성공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부진하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나오면서 9월에 금리 빅컷 안 하는 거 아닐까 혹은 국채 시장이 조금 많이 부진하고 지금 불안한 거 아닐까라는 그런 물음표들이 많이 떴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부진해지면서 반도체주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실적 충격이 있었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실적 여기서 좀 더 보겠습니다. 1대10으로 주식 분할 소식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주가의 호재가 될 영역이었는데 불구하고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AI 열풍을 타고 날아올랐던 미국의 서버 업체인데요. 2분기 매출이 월가 평균치에 부합을 했는데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 $8.07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도 좀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가 20% 넘게 빠져나갔고요. 애프터 마켓에서도 2%대 추가 약세가 감지가 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AI 분야의 수익성 우려가 또다시 자극이 됐고요. 엔비디아가 5%, 브로드컴도 5%, 마이크론과 AMD까지 반도체 종목들이 이래서 2%대 약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이렇게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실적 충격도 또 주요했고요. 또 세 번째 이유로는 뉴욕 유가가 또 중동발 긴장이 계속해서 고조되면서 브렌트유의 경우에 2%가량 또 올랐습니다. $78.33에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유가 관련주로 또 좀 투심이 또 쏠리기도 했고요. 또 전반적으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임박이 관측된다라는 보도들이 쏟아지면서 투심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주가 정말 극강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엔비디아의 주가도 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또 $100 선이 무너졌습니다. 간밤에 5% 정도 또 하락을 하면서 $98.97에 마감을 했는데요. 뭐 엔비디아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뭐 이 정도 변동성은 변동성도 아니지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100 선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오버웨이트, 비중을 더 싯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 속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을 했고요. 목표가 $140를 제시했습니다. 리포트에서 최근 고점 대비 25% 이상 급락한 엔비디아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파이퍼 샌들러의 분석가 하시 쿠마루는 근본적으로 엔비디아에는 AI 칩 분야에 전통적으로 절대적으로 강자이고 또 10월에 출시된 최신형 AI 전용 칩 블랙웰이 2025년까지 회사의 수익을 끌어올릴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엄청난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전했습니다. 엔비디아 이제 8월 28일에 실적을 발표하는데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또 이렇게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흐름 저희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최근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 속에서 저희 파이널샷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